감자 넣어줘야지. 야, 내가 아무 일 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아닌 것 같은데. 그러면 포테이토 피자에 제일 중요한 치즈. 그쵸. 네, 피자 치즈죠. 그 VCR 영상 하러 왔습니다. 또 저기 우리 강댕댕 씨가 도우러 와주셨어요. 먼 길까지. 많이 아침부터 피곤하셨을 텐데, 아휴, 먼 길까지 도우러 와주셨는데 어찌나 또 피자를 시키더라고요. 아, 진짜 손 많이 가네요. 요리 실력은 사실 그 뭐가 이렇게 그 레시피가 있으면 사실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다 할 수 있고 좀 금방금방 따라 할 수 있는 정도. 그리고 칼질도 그 자취 생활 때 또 많이 했거든요. 기가 막히게 많이 했어요. 감자가 함께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베이컨과 저 토핑 다 올려요? 어, 토핑 다 올려야지. 빵은? 빵은? 빵 없어요. 감자가 감자가 아~ 리얼 만든 거. 그래서 밑에 감자가 감자가 있다. 그래서 감자 피자. 감자. 아, 피자 감자라고 해야 돼. 그 감자 그게 될 뻔했죠. 감자 반찬. 근데 이제 저희 셰프님들의 도움으로. 떠먹는데? 와, 냄새가 피자인데 그냥. 떠먹는데. 떡볶이 피자. 너무 맛있겠다. 와, 나는 진짜로 먹으러 온 거구나. 의상 먹으러 온 거야. 의상 안 받아도 진짜 했었겠는데? 진짜 괜찮은데? 이게 뭐야? 이게 뭐예요? 하고 앉았어요. 당면도 넣었어요? 아니, 이거에 전분이 뭐야? 감자랑 전분이랑 섞여서. 드셔보실 분 없나요? 숟가락 몇 개 갖다 놓을까요? 빨리 와서 드셔보세요. 네, 한 입 드셔보세요. 맛있는데? 진짜 맛있는데? 깨끗한 부분 남아. 됐어요. 이빨